하지마. 제리 미카를 지키고 있어. 오, 그런 거였군. 놈들은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순수 시드를 주입하고 있었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분명 여기에 뭔가를 섞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순수 시드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것 같구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옌센 혼자서 꾸민 일은 아닐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무래도 비고시엔이 이 순수 시드를 주문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주문했네요. 그렇구나. 비고시엔이라 말레이시아의 레이븐 클랜 간부 말이군. 또 누군가 관련이 되어 있나? 글쎄요. 옌센과 비고시엔만이 이 시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간부와 트론티가... 글쎄요? 하지만 보세요. 여기 정글 한가운데, 그것도 깊은 지하 속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스컬랜드에서 시드 원료를 빼내는 건 불가능할 텐데. 설마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는 건가? 다행히도 시드 원료가 스컬랜드에 도달하기 전에 빼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확실히 이상하구나. 들키면 위험할 텐데 대체 누가 이런 일을 대가 없이 한단 말이지? 추종자라거나? 그래. 그렇다고 해도... 오! 테스트가 끝났구나. 어디 결과를 확인해볼까? 이 새로운 순수 시드는 아주 잘 만들어졌구나. DNA를 더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너무 빨리 썩어 없어져 버렸군. 체내 시드를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
슈퍼리액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요? 그래, 그래. 그런 거 말이다. 비구신의 능력은요? 그것은 아마도 오그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겠지.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는 않을 거다. 옌센도 이것을 자신에게 사용하지는 않았어. 그랬다면 우리가 분명 알았을 거다. 비구신은 목소리로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지 않나요? 음파, 진동, 공기 압력, 액체 압력 이런 거 말이에요. 그 여잔 이 모든 걸 조종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시드도 조종할 수 있다면. 글쎄, 불가능하진 않겠지. 그러게요. 다른 단서도 없고요.
망할 똥굴. 동굴은 집색이야. 오고미야. 보수공포증 있어?
죽어봐.
젤, 빚은 꼭 갚을게. 곧!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 설마요. 계속 보셔야 하는데요. 그레이브는요? 아직 나오지 못했다. 설마 저 안에서 절 찾는 중이에요? 취급하지 말라니까 정말. 거대한 오구 생명체가 큰 붕괴를 일으켰단다. 네? 그레이브는요? 괜찮대요? 모르겠구나. 다시 가서 확인해야겠어요. 뭐야, 무서우네. 그래, 좋았어. 레이븐클랜의 스캐너를 하나 박살냈어. 병락포로 바로 가는 게 좋을 거야. 착륙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잊지 못해. 알겠어. 이 정도면 그레이브가 비구션을 찾을 시간은 벌 수 있을 거야. 자, 잘 듣게. 비구션을 만나게 되면은 우선 슈페리어로 변하게 해야 하네. 비구션을 죽인 후에 이것으로 그녀의 피를 뽑게. 우리는 여기서 상황을 살피도록 하겠네.
이야기는 정신 차려 그레이브. 이건 너를 위한 시레네대가 아니야. 어머, 이게 누구야?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네. 너희들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너희 여왕을 보호해라.
Ha ha ha!